씨 뒤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한 번이 실수인데 어쨌든 한 번이 실수면 나머지 한 번도 뭐지? 실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나오니까. 그래서 판매 시기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풀어봐도 그렇게 풀어도 일단 되게 비슷하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플러스 i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어서는 좀 복잡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안 풀게. 그냥 한 근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근을 알파라고 나와보자. 이 알파가 뭐래? 실수래. 반드시.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푸는 게 좋냐면 i라는 호수가 있어. 우리가 a 플러스 b 루트 3이 5 플러스 루트 3이래. 이런 거 나오면 a는 얼마야? a는 5고 b는 1이라는 걸 알잖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루트 3이 0이래. 그럼 a는 얼마지? 0. b는? 0.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실수인데 알파는 실수인데 i라는 호수가 있다고. 그 우변이 능력이면 실수부랑 호수부로 묶으면 능력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왜냐면 얘랑 얘는 어차피 동량이 아니라서 더해지지 않으니까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도 0,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하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실수라고 놓으면 실수는 근은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i의 알파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4는 0이야. 근데 알파는 실수고 4 이런 것도 당연히 실수고 m도 뭐야? 실수야. 그럼 결국 실수가 있는 놈들이랑 허수가 있는 놈을 묶어서 능량을 만들었을 때 더해서 n 동량이 아니라서 0이 안 되니까 얘가 0,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알파의 제곱은 실수부 마이너스 4 알파도 실수부 마이너스 알파의 i는 허수부, 여기 mi는 허수부, 여기 마이너스 1도 허수부. 일반 실수부 이렇게 되는 거겠네? 맞아? 그냥 실수부 수 나눈 거야.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니까 결국 알파는 얼마다? 2다. 하나 나온 거고.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mi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0이어야 되니까 m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를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허수가 있을 때는 실수고 허수고 나누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약 떨어져 있었는데 목소리에서 갑자기 얘가 나오니까 적용을 못한 거야.
돼버리겠지. 그럼 합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얘가 가지는 이 내가 작성할 방정식이 가지는 두 분의 합인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야 되고, 곱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의 두 분의 곱인 알파분의 베타가 들어가면 돼. 일단 베타분의 알파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분의 베타는 얼마야? 얘 두 개 자리 바꿔서 얘 두 개 자리 바꿔야죠. 분모에 뭐가 있는 거지? 1. 1이 있는 거잖아. 자리 바꾸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찾았어.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이런 거 다 탈락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 맞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일단 탈락.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구해야지. 다 하고 적어. 자, 여기서 얘랑 얘를 아는데 뭐 얘 옆 수치한다고 이거 옆 수치하면 되나?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각자를 역수치, 우리가 2 더하기 3은 5지만 얘 역수치하면 2분의 1이야. 얘 역수치하면 3분의 1이야. 이거 더하면 얘 역수치 5분의 1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통분부터 해보자. 얘 통분하면 뭐가 돼? 분모는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얘가 얼마래? 3이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지? 얘 통분하면 알파분의 알파베타 플러스 1이야. 이걸 구해야 돼. 자, 생각해봐봐. 내가 아는 건 얘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야. 어? 분자가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얘랑 얘가 다야. 좀 뭘 하고 싶나? 큰 사람 어떻게 풀었지? 찍어놔. 열리. 열리 눌러야 되는데 뭘 어떻게 연락하면 이런 애가 튀어나올까? 이런 애가 튀어나오면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얘만 아는데 이런 애가 튀어나오면 뭐 하면 되겠노? 힌트.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될 것 같아. 베타분의 알파베타 플러스 1에다가 얘 아니면 얘밖에 모르는데 얘 아니면 얘를 곱해서 이런 애가 튀어나오려면 뭘 곱하면 되겠니? 알파분의 베타 곱하면 안 되나? 그럼 이렇게 약분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런 거 튀어나오잖아. 지금 봐봐. 얘랑 얘가 똑같아. 근데 이런 애들을 둘 다 알아냈어. 그럼 내가 얘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세 개를 어떻게 연립하는 거야? 결국 곱한 것도 연립한 거잖아. 그럼 이런 베타가 사라지면서 분모가 알파로 될 놈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지. 이해돼?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근데 이건 얼마라고? 3이라고. 얘는 얼마라고? 거기서 구해놨었잖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결국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지? 그럼 합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곱에 이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이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놈이 나옵니다. 네네. 끝. 아, 아니다. 오늘 먼저 나가요? 너무 너무 늦었네요.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아, 자동수사. 일단 328번 하고. 대답 잘하는. 아, 오예. 나 대답 잘하는. 나 소리 지를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 348번. 아,
사자. 같이 사자. 오늘 나갈 부분이 함수인데. 아, 와, 진짜 싫어. 앞에 그 개념을 펼쳐 봐. 개념을 해 보면 2차 함수 특강이라고 해서 2차 함수 복습 부분이 있거든. 2차 함수 감각을 하지 않나? 아니야. 2차 함수 배웠었어? 2차 함수 뭐래? 2차 함수 어디 가면 있는 지 우리가 배운 데가 저 뒤인데. 2차 함수 나도 기억 없어. 2차 함수 기억이. 특강에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있잖아. 네. 이거 중심이 다 이거 위에 있대. 서로 접하는 세 개의 반원으로 둘러싸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6파이래. 얘 넓이가 16파이래. 3분의 2C의 길이를 구하라. 어차피 아, 미지수를 일단 뭘로 가볼까? X. 일단 내라면 그냥 얘가 16파이니까 이놈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이 얼마야? 아 아, 미안. 반원의 넓이부터 갈게. 이 큰 반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원이니까 파이알 제곱한지를 얼마? 10. 10이야. 그럼 얼마야? 100. 100파이 맞지? 그래서 50파이잖아. 네. 이거 전체가 50파이고 이게 16파이니까 별표 다하기 합치가 얼마야 돼? 34. 파이 하고 시작하자고. 왜냐면 막 2분의 1, 막 얘 빼기 얘가 16이라 10을 괜히 쓸데없이 많이 적으면 오히려 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별표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미지수를 뭘로 놓을까가 문제야. 뭘로 놓을까? X. 내라고 봐봐. 이런 걸 X로, 그러니까 얘 물어봤다고 얘 X로 놓으면 막 2분의 1이 튀어나오잖아. 단지 우리는 어차피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2분의 1 X가 나와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맞지. 이제 대답을 열심히 하네요. 제가 여기에 X로 놓으면 얘 얼마야? X. 그럼 이 아이는 얼마니? 20-X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넓이를 얘기할 거라서 반지름이 중요하잖아. 네. 이 아이의 반지름은 얼마니? 10-X. 오케이. 10-X. 평소에 줄이세요. 그래서, 자, 그럼 또 봐봐. 이거 계산이 귀찮은데, 반원이라, 하겠냐. 2분의 1의 이 별표는 얼마야? 파이? 얘 넓이? X.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하트는 2분의 1의 파이. 네. 플러스, 아, 뭐? 뭐의 제곱? 10-X의 제곱. 이게 계산이 얼마야 된다고? 34파이. 왜요? 아. 왜요? 아. 아까 이거 우리 이 반원의 넓이가 50파이인 걸 구했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6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34파이로 하고 시작한 거야. 그럼 이 아이의 반원의 넓이는 요 놈이고요. 이건 되지. 반지름이 x니까. 이 아이의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0-X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 이거 두 개 더한 게 34파이. 됐지? 자, 좀 더러우니까 파이 등식이 안 변해 나누고 2 곱하면 68 이렇게 풀면 되겠지. 정리하자. x의 제곱, e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은 68. 위로 넘기면 34는 0. 2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7은 0. 32 아니에요. 아이고. 땡큐. 와우. 32는 0. 16은 0. 그래서 8이 마마. x가 2 또는 x가 8 나왔어. 네. 그럼 x가 2라면 1은 4. 얘가 2라면 얘는 얼마? 16. 근데 문제에서 AC가 더 길어야 됐거든? 돼, 안 돼? 네. 되죠? 그럼 X가 8이라면 얘가 16. 얘가 얼마? 4. 아. 그럼 결국 AC는 얼마예요? 16cm. 그렇죠. 오. 오. 알겠다.
그자. 오!